통제 불능이야. 내 마음 통제를 못해. 지금 답답해 미치겠어. 답답해 미치겠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먹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냥 답답해. 눈 뜨면 답답하고 숨 쉬는 것도 답답해. 나가기도 싫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네. 우울증 조심해야 되겠다. 어? 나 지금 요즘 약간 좀 그래요. 짜증나요. 말만 걸으면 시한폭탄이야. 나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내 인생의 갈피를 왜 이렇게 못 잡아. 그니까요. 나이가 서른인데. 네네. 이게 딱 안 서죠. 예전에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딱 하면은. 딱 하면 했는데 지금은 네. 이거 맞는 건가 싶고 맞는 건가 싶다 생각하다가 이미 물 건너갔고. 네. 또 다른 게 생각나고. 네. 복잡해요. 잠도 안 오고. 복잡한 잠이야 당연히 안 오지. 그렇게 복잡한데. 이런 말 하면은 좀 그렇겠지만. 네. 우리 같아 약간. 그리고 남자치고는 네. 감성이 조금 더 앞섰어. 약간. 이성적인 뭐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 있어. 그러니까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슬퍼. 아 가을 되면 남이 나죠. 가을 되면 나 가을 남자야. 지금 네. 그래서 가을이라 그런가 봐. 본인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져야 돼. 아 내가 말하는 거 좋아요. 보기에는 그래도 왜 그런 줄 알아? 외로움이 많아서. 아 그래요?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텅 비었어. 완전 가을 남잔데 센치한 남잔데. 네. 쉽게 말하자면은 이거는 우리가 무속적으로 봤을 때는 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지금 웃자고 긴장 풀자고 한 소리고 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리는 뭐 초상집을 갔다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살면서 안 좋은 게. 근데 그런 걸 안 타는 사람은 안 타거든. 근데 본인은 그런 걸 잘 타. 그렇기 때문에 아침 다르고 점심 먹고 틀리고 저녁 먹고 다른 거야. 근다고 네. 본인은 심성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악하게 마음 먹었다가도 1분도 못 가. 아휴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늘하늘하다는 얘기야 말하자면.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졌는데 지금 근데 뚜렷하지가 않네. 나 네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학교 박혀가지고. 할 거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고? 그 약간 아버지도 추천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추천인지 본인의 추천은 아니지? 네 근데 저도 그쪽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관심이 있지. 죽기 살기로 하지 않고 있어. 그냥 세월아 내월아 네 세월 내 세월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되겠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를 하고 있어도 공부에 대한 실마리는 내년 후년은 돼야 된다. 왜 이렇게 늦어? 그게 3년제여가지고. 아 그래요? 국가고시가 그래? 그래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안 해서 3년제, 1년제, 5년제 이런 건 잘 몰라. 근데 할머니 그러셔. 내년 후년 네 가야지 결말이 난다고. 네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따야 졸업할 수 있어서. 물리치료 괜찮다. 네. 말 많이 하고 많이 움직이고. 네 괜찮다 괜찮아. 물리치료 해도 괜찮겠고요. 네 괜찮겠고 그 전에가 문제야. 그까지 가기까지가. 그러니까요. 저도 거기까지가 문제야. 왜냐면 네. 무수히 많은 고난이 들어오거든 그때까지. 네 지금도 고난이 또 들어왔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일적인 고난 사람적인 고난 다. 네. 그러니까 마음을 잡지를 못하는 거야. 줏대를 네. 딱 가져야 되겠다. 다른 거는 다 흔들려도 이거 하나만큼은 이룬다. 물리치료. 네. 그것만 좀 마음을 먹고 가면 괜찮겠어. 본인이 마음에 주장을 세워야 돼. 그게 안 맞지 않고 잘 맞아. 본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딱 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인생의 경험. 근데 지금 버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대리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여러 명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약간 요즘 들어서 계속 깨벅대가지고 부서져 그거. 부드려요. 빨리 발 빼. 내 거 챙겨서. 근데 그거 빼려면은 저도 이제 뺄 생각을 하고 있는데 2개월 뒤에만 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때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나 혼자 정리해. 빨리. 그러니까 뭐 나 그만할래 뭐 이게 그러니까 좀 재빠르게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 본인 손에 없어.
그 손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예감은 있고 직감이 있는데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런가? 처음에는 괜찮은 취지여서 했는데 막상 코로나 때문에 또 딜레이되고 하다 보니까 막 어긋나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느낌이 팍 드는 게 아 이거 하다가 괜히 내가 돈 날릴 것 같고. 할머니 그러셨죠? 사회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네. 큰 손해 안 봤으면 괜찮아요. 그냥 네. 아 내가 경험 쌓았다, 사람하고 관계 뭐 이런 사회성을 그냥 익혔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공부 그냥 네. 해요. 얼른 공부해서 네. 물리치료 그거 하는 게 맞아.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덜해. 3년 뒤라고 그러니까 내년 후년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32 생일이 6월 생일달 넘어가면서부터 안정이 딱 돼. 직장 안정, 가정 안정, 모든 안정이 그때 돼. 그 전까지는 가을에는 어디 나가지 마. 봄, 가을에는. 아 진짜 그때는 난리 나요. 봄, 가을에는 네. 낙엽 떨어지면 슬프니까. 그리고 봄에 새싹 피면 미치겠으니까. 아니 어디 한번 나가고 싶고. 막 어디론가 멀리 훌쩍 떠나버리고 싶고. 네. 그거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럴 때마다 그냥 차라리 맛있는 걸 먹어. 아 그래요? 몸 보니까 안 먹은 것 같진 않은데. 아니에요. 잘 먹는데. 차라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이랑 놀러 다녀. 아, 나 원래 이러지. 봄, 가을 되면 그거를 내가 먼저 이제 인정을 하는 거야. 아니, 인정은 이미 약간 반응하고 있어가지고. 응. 딱 그 느낌이 와요. 선선해지거나 이제 나 햇살 따사롭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살랑살랑하고 내 네. 마음을 내가 못 잡겠고 막 그러나 이제 가을이구나 하늘은 높고 그러면은 이제 올라와서 밤바람은 싸늘해지고 막 네. 이런 가을 냄새가 나고 그 말을 알아요. 딱 목소리 들어보면 너 왔구나 막 이러면서 희한하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본인이 알면 본인이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어. 신적인 이렇게 막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해 본인이. 근데 그거 알고 있으니까 좀 눌러가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나면은 괜찮을 것 같아. 하는 공부 열심히 하고 물리치료 준비하고 그래도 사느냐고 애썼어요. 네. 그 고비 시기 네. 다 넘기고 하시느냐고. 어쨌든 어린 나이인데 네. 남자 나이로는 그냥 어린 나이잖아. 근데 애는 많이 썼어요. 그거는 좀 칭찬해주고 싶다. 그래도 크게 변동 없이 아버지의 뭐 권유로 공부를 시작했던 본인도 관심이 있던 이렇게 시작을 했어도 그게 나하고 맞다고 하고 자꾸 거기에다가 신경을 몰두하면 네. 그게 또 되거든요. 마음이 편해지고 좋은 일이 생겨요. 대주님 좋은 일이 생겨서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갖도록 즐기는 거죠. 아 봄이 왔네, 가을이 왔네, 난 센치한 남자니까 이렇게 인정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져요. 그렇게 하고 나면 좋은 일이 생겨. 그게 내년 후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봄, 가을 네 번만 지나가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크게 사고 안 치면 되고 사업하는 건 빨리빨리 정리하고요. 빨리빨리 정리해서 내 자리 찾아가고 하나에 몰두하세요. 지금은 이거 하면서 봄, 가을에 조금 놀러 다니고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뒤로부터는 모든 게 안정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도 딴 건 없네. 딴 거? 네. 하는 공부 열심히 해. 그거 딴 생각하지 말고 본인은 생각 많이 하면 하자야. 단순 눈 뜨면 학교 가고 네. 공부하고 해 떨어지면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버리면 버릴수록 네. 내년 후년까지는 계속 내가 머리 아픈 일만 생겨. 그러니까 그것만 해요. 그것만 딱 하나만. 지금 저녁에 그냥 이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계속 해도 괜찮을까요? 그건 괜찮아. 내가 투자하는 거 아니니까. 아, 네. 내가 투자하는 거 아니면 괜찮아. 근데 벌리지 말란 얘기예요. 네. 내가 뭘 주도해서 돈을 투자해서 네. 벌리지 말란 얘기. 안 되니까.
자꾸 잘못돼. 그리고 처음에 목표하고 이상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네. 내가 생각했던 그림하고는 천지차이거든. 실제를 하다 보면 그 운이 닿지가 않는데, 될 수가 없지. 그리고 그때까지는 금전에 파가 있어. 금전 돈 안 된다고. 금전에 파가 있는데 뭐 되겠어? 사업이라도 금전에 파 뭐 이런 게 없어야 뭐 돈을 만질 거야. 사업이라는 건 어쨌든 금전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돼 있는데 뭐가 돼? 안 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벌어오는 건 괜찮아. 일을 해서 알바 뭐 일 이런 건 괜찮아. 근데 내가 머리를 써서 주도를 해서 투자를 하면 금전 파가 있기 때문에 그 파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사업으로는 돈을 만질 수가 없다. 물리치료도 뭐야, 내 사업이 아니잖아 처음에. 네. 남 밑에서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소속이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괜찮다는 얘기야. 안 그러면 자꾸 나가 이제. 약간 지금까지 그런 게 있더라고. 뭘 하나 그걸로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잘 안 되고. 꼬리가 없고. 네. 그러나 그냥 월급 받는 일, 남의 그 돈 받는 일 하면은 그건 또 그냥 무난하게 잘 하고. 그래서 사업은 없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물리치료사가 되거든 적절한 이제 시기에 와서 나한테 와요. 내가 금전 파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줄게. 지금은 뭐 해도 어차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 파를 없애도 몸 파를 없애도 본인은 안 돼. 그러니까 그때 돼서 아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전이 딱딱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이게 모이지가 않는다 자꾸. 그러면 내가 말한 그 파 때문에 그런 금전 살 때문에 금전에 들은 팥살 때문에 그런 게 맞거든? 그럼 그때는 어떻게 그 살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나한테 상담을 하러 오세요. 근데 지금은 하고 있는 일이 공부가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가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물리치료사를 이렇게 말해서 시골 촌동네 할머니 물리치료사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로 재활센터 같은 데 훌륭한 물리치료사가 되느냐 이게 달려있거든. 그래서 몰두하라고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내 남은 인생을 위해서.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올 내년 몸 안에 공부만. 그쵸. 네. 알바? 오케이. 사업? 안 됨. 그렇게 하면 괜찮아. 착하다. 마음이 착해. 착하고 어지러. 본인은. 그러니까 흔들리는 그런 거 안정해서 해요. 봄, 가을 타는 사람들 많아. 근데 남자가 좀 그러는 건 좀 드물기는 해요. 근데 그것만 하면 괜찮아. 본인은. 그리고 그 연애는 어떻게 되나? 연애는 어떻게 되나? 연애 안 돼. 연애 지금 만나도 네. 걔는 내 100년이 아니야. 그래와서 느낌이 계속 바뀌어야 돼. 처음엔 좋아. 한두 달만 지나면 이상하게 내가 마음을 못 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 거의 그냥 안 좋게 헤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공부에 몰두하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연애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깊게 가지 마요. 언젠가는 떠날 사람? 만나면 즐겁고? 그렇게만 생각. 사실 본인 인성적으로 봤을 때 힘들거든? 한 명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죽도록 가야 돼. 그잖아. 난 이 사람밖에 안 보이거든. 여기선 광채가 나. 이 사람 만나면. 그런 게 본인한테 흠이야. 왜냐하면 그게 진실해서 그렇거든.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의지할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게 본인이 물리치료사로 이게 딱 앉는 그 시점까지는 다 스치는 인연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즐기기만 하세요. 연애 경험을 쌓는다 생각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 네. 네. 네.